네, 썬데이 게임 시작합니다. 얘는 대퍼인데요. 미니 대퍼예요. 오! 귀여워. 여보, 와, 딜레이랑 하이게인이랑 부스트, 정말 딱 일목요연하게 필요한 것만 딱 들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씨,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거든요. 이건 가져간다고. 네, 이거는 제가 바로 가져가서 쓰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탐나는 아이네요. 아, 얘, 그래요. 얘도 뭐 하드 케이스가 없죠. 얘 그냥 이렇게 가져다니는 거죠. 아, 그래도 이 정도야 뭐. 와, 이거 얘 헤드폰도 있잖아요. 아주 좋구만. 430g. 그치. 페달보드를 빼고 얘만 가져간다 쳤을 때 430g이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될 정도의. 그리고 크기도 이제 손바닥보다 좀더 큰. 아, 좀, 아, 좀더큰 그런 크기인데. 와, 이거 사운드 되게 궁금하네요. 이 정도, 뭐 라이브 때 쓸만한 정도의 사운드가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미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영호입니다. 네. 자, 이게 뭔가요? 이게 자, 자, 대퍼 다크 미니입니다. 우리가 이거 베일톤 이게 하도 연장을 많이 해갖고 오랜만에 나왔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야, 이게 항상 단골 손님이었죠? 예, 연장원의 단골 손님. 네, 미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와, 얘, 이제 원래 다섯 개였잖아요, 다섯 개 풀스위치가. 정도 되죠. 예, 예, 그 한 정도 2만 했는데. 했죠. 예, 좀더 길고. 2만 했는데. 근데 얘는 지금 세 개로 딱 요소들만 딱 모아서 네. 정말 더 여기,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예. 거기서도 쓸데없는 거더더뺀뺀 거예요. 거예요. 예, 그리고 엑기스만. 이게 이름이 다크듯이 좀 메탈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좀 특수하게 해갖고 메탈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펙터 세 개만 줄여서 딱 했습니다. 우선은 일단 뭐 싸요. 엄청 싸죠. 17만 원입니다. 아, 14만 원입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고요. 우선은 가성비가 여기 빼, 짱이죠? 예,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성비죠. 가성비. 와우. 그리고 이제 가장 반가운 거는 LED가 들어온다는 거. 예, 불이 아주 친절하게 다 들어온다는 거. 지금까지 몇주 동안 이제 LED 때문에 저희가 좀 고생을 많이 했어. 이게 켜진 건지, 꺼진 꺼진 건지, 건지, 아답터 구멍은 아답터가 어딨는지, 없지. 아유, 진짜 계속 뒤에 까고 막, 와. 얘는 LED가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키면 키는 대로. 이것만 하나 갖고 다니면 됩니다. 9볼트 네, 아답터. 9볼트 하나만 들어. 그리고 얘도 이제 주머니에 쏙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서 여러분도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헤드폰 단자가 있는데요. 여기는 믹서로 해가지고 믹서 연결해서 그대로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컴퓨터로 통해서 헤드폰을 네, 그래도 되고. 해도 되고 아니면 헤드폰으로 나가도 예, 되고. 바로 나가요. 아예. 네네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되게 좋네요. 아, 좋은 정도가 아, 아니죠. 참. 저도 쓰고 있는데 그냥 대포 미니 그냥 은색으로 된 거, 다크 네네네. 말고 그냥 맞아, 맞아요. 실버 페이스로 쓰는데 자. 아,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지금 팬더에 연결한 다음에 사운드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지금 딜레이, 클린톤의 딜레이가 있어요. 자, 이 섹션이 딜레이 섹션이죠? 파란불 나오는 거. 파랑불이 나왔다가 탭 모드로 변하려면 누르고 좀 계시면 돼요. 누르면 초록불로 변해요. 네, 초록불로 불렀을 때 근데 이제 탭 모드로 되는 거죠. 빨리 갈게요. 그렇죠. 어우. 그리고 레벨하고 이게 뭐야? 네, 레저너레이션, 이거 리저너레이션하고 몇번 딜레이 되나? 그렇죠. 늘어나죠? 리피트죠, 네, 리피트. 리피트. 그리고 여기 타임 모드가 이게 있어요. 뭐 탭은 조금 어차피 왜탭 하면 타임은 뭐 뭐안 해도 예. 되니까. 탭 하시고 타임 돌려셔도 되고 네, 타임 돌리시고 그러면은 탭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예. 탭 했은 경우라. 다시. 다시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다시 홀드하면은 그냥 예, 일반적인 딜레이 일반적으로 모드로. 바꾸고 이게 저장이 된 거죠. 네네네. 딜레이 타임. 아, 맞아. 딜레이 예. 타임이 저장이 된 거죠. 자, 이 와중에 좀 아, 또 아이고. 이제 초록불로 바꾸고
예. 하나, 둘, 셋, 넷. 뭐 이 정도로 예. 일반적으로 하고 저장 하고요. 네. 오, 예. 그다음에 이제 하이겐 섹션을 볼게요. 예, 예 끌까요? 디지토, 예. 디지토존 섹션이겠죠? 얘 맨 왼쪽에 있는 얘는요 NR이라고 해서 노이즈 리덕션. 네. 올리면요 노이즈를 컷해줘요. 네, 그러니까 뭐 노이즈 게이트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게이트가 느껴져요 이렇게 확 잘리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값을 많이 주면 소리가 안 나죠. 예. 그냥 잘린 거죠. 그냥. 조금만 주세요. 그냥 적당하게. 조금. 네, 이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볼륨이 있고요. 네, 볼륨이 상당히 예. 역가가 커요. 예, 레벨이죠. 예. 베이스, 미들, 트래블 있죠. 예. 이게 하이게인 모드라 가지고 예. 또 이제 블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데퍼 다크. 예. 네. 그래서 이제 하이게인이 굉장히 좀 세요. 좀 메탈스러운 정말 락 같은 하드락 같은 느낌이죠. 지금 몇 시야? 9시 밖에 9시도 안 됐어요. 8시 9시 사이에요. 이게 좀 센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디스트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높단 얘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부스트가 하나가 있죠. 이제 개인 부스트라 가지고 네. 개인이 많을 때는 어차피 개인량을 올려주는 부스트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많을 때는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클린톤에서는 엄청 네. 잘 먹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제가 지금 개인을 굉장히 줄여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역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개인이 높아 네, 그러면 좀 더 개인만 많이 먹고 아, 뭐 역가가 차이는 있는데 클린 부스트가 아니라서. 네, 클린 부스트가 근데 이제 클린에 잠깐 놓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클린에는 또 클린 엄청 부스트 먹죠. 엄청 먹네요. 엄청 먹죠. 그러니까 이때는 좀 줄여야죠. 이 사람들은 8시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9시, 8시 뭐 이런 한창 이제 활동 시작할 네, 시간. 그때는 네. 이렇게 되게 직관적으로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요. 뭐 사운드도 그렇게 막 저렴한 사운드도 아니요. 결코 아니고 네. 그렇다고 사용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티처럼 막 이렇게 막 조잡하게 연결해가지고 캐빈에 뭐 따로 그러니까 그냥 저장되어 있는 그 역가대로 이펙터 세 개를 한 곳에 모아서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보스 기본형 있잖아요. 네, 디스토션, 맞아요. 뭐 부스터, 딜레이, 그렇죠. 뭐 아날로그 딜레이나 디지털 딜레이 이 정도랑 거의 비슷해요. 네. 네, 요즘 기타 보컬 하시면서 네. 이제 밴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타 보컬 하면 이제 이펙터까지 또 이렇게 한짐이죠, 한짐.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냥 어차피 보컬에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기타의 사운드 내가 이제 딜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백킹하면서도 넣고 했을 때 되게 편하다는 네?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쏙 꺼내서 그냥 쨍 연결하면 끝나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답터 끼고. 예. 얘는 이제 공연장 갈 때도 어디 아니면 해외 공연 갈 때. 네. 그렇죠. 해외 공연 갈 때는 아무데나 놓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갖고 가서 사시면 돼요. 네, 맞아요. 뭐 110이든 120이든 하면 되고 네. 기타 리스트들도 보컬이 아니더라도 해외 공연할 때 내가 메인으로 그냥 네. 부스터랑 아니 그 드라이브랑 디스토션이랑 이런 거 이거 네. 갖고 가시잖아요. 해외 공연에 그 페달보드를 가져가시면 세관에서 일단 통과하기가 이건 무슨 기계 장치입니까? 아, 불을 한번 켜보시죠만 이 안에 막 까는 데도 있어. 예. 그 뒤에 예. 뭐 안에 뭐 있는지 예. 알고 까보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안에 만약에 스펀지 같은 게 들어있으면 약봉지인지 알고 예. 약봉지 하나 막 까가지고 폭탄인 줄 알고 그래서 이거를 운 나쁘면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딜레이가 저 탭템포가 깜빡거리지 않습니까? 네.
뭔지 딴 사람이 보면 시한폭탄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저러다가 열 번만 덕감박감으로 터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따로 막 정찰견 부르고 네. 막 와 유명인사 되죠 공안에 그렇죠. 공항에서 이게 좀 오버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만큼 얘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네. 가성비도 좋고 저는 한번 당했습니다 그것도 제주도 네. 가는데 이거를 아 이거 페달보드가 요만한 걸 갖고 왔는데 네네네네. 불을 켜버려니까 아 그럽시다 그거. 아니 제주도인데요 네 근데 켜려고 딱 했는데 아답터를 어디다 놨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안 켜져 안 켜지죠 아답터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걸 찾는데 가방 맨 밑바닥에 있습니다. 와, 다 꺼내. 다 꺼내. 네. 거의 우리 집 안방이에요. 네. 그래서 뭐가 좋았는지 아... 내 사생활이 공개되는 거예요. 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빨래도 안 해갖고 비닐봉지에서 다 넣어놨는데. 근데 보통 제주도 갈 때는 국내에선이라가지고 뭐 그런 경우는 그때가 그 9.11 테러 조금 지나고 나서 그래서 아주 가장 수위가 높았을 때. 아, 그치 국내에서조차도 수위가 높았을 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면은 되는데 그렇죠. 주머니에서 딱 끌어가고 여기 불 들어온다 그러. 네. 아 페달보드를 다 가져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네. 여건이 안 될 때 네, 이런 거 딱 하나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하나 가져가시죠. 뭐 그렇죠. 말한 김에. 네, 이거 제가 이제 업어가려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샬 지금 네, 마샬로 한번 넘겨보고 사운드 백도 들어봐야 되니까 네, 딜레이 갈게요. 딜레이하면 개인 갈게요 솔로 예.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 감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잘 발려져 있어가지고 네. 아, 절대로 좋네요. 그 허접한 소리 아니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그 전 대퍼랑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아, 부스트 기능도 있어서 이건 좋긴 한데 그 부스트가 이제 레벨 부스트가 아니라 볼륨 부스터가 아니라 이제 개인 부스터니까 네. 끝단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게 약간 앞단에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워. 뭐 그나마 흠집을 잡자면 네. 그러면 은색 가져가세요. 아 그렇지 그거는 은색. 여기 토글이 드라이브 디스토션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드라이브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아 그 네, 드라이브 디스토션 네. 그걸로 갖고 은색을 코러스 있고 아 그래요? 아, 딜레이 코러스 드라이브 디스토션 네. 아, 그렇습니다. 이거 튜너도 됩니다.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아, 그래요. 네. 홀드하면요. 얘는 튜너라서. 네. 이게 초록색 들어오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알파벳이 써져 있는데요. 이게 기타 음이름이죠. 음이름이고요. 네. 여기 이제 세 명. 예. 요 세 명이 로우냐 하이냐 정 가운데나 정 튜닝이냐. 예. 네, 그래서 양쪽에 빨간 불 들어오고요. 여기 네. 가운데 초록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 좋네요. 하시면 돼요. 이거 좋아요. 어, 딱 맞아. 반응 속도도 은근히 네, 되게 좋고요. 괜찮아요. 이 정밀도도 그러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뭐야 큐립 튜너나 물론 저 폴리 튜너 안 갖고 다니셔도 돼요. 야 그렇죠. 이것만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튜너 야 그리고 네. 맞아 클립 튜너 빼놓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거기다 적선하고 오는 거죠. 그때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누군가 필요가 잘 쓰겠죠. 네. 어, 내 튜너 그런 적 진짜 많아요. 클립 튜너를 몇 개를 사는지 모르겠어 평생. 10개 이상은 살 거예요? 10개 이상 살 거예요. 나 클립 튜너 플러스 피크 다음으로 잘 잃어버리는 게 피크는 이 정도로 아깝지라도 않지. 그거 아우 은근히 너무 아까워. 네, 그것도 저 길든 건 잘 돼요. 어 맞아요 맞아요. 길이 들어요 저것도. 네. 내가 익숙해지는 거지 그 네, 튜너에. 네, 그러면 또 그... 잊어버리면 또 사야 되잖아. 또 사요. 아 참.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로 이제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네. 대포였고요. 역시 왕중왕전의 메인 단골 같아요. 아, 네. 참. 자,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네. 저는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MXR 리팩터 부스트 미니. 오, 얘 부스트였네요. M293였죠. 얘에 대한 시청자 한 줄평 드릴게요. 네. 리타님.
부스터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리가 날 때가 많았는데 이건 톤을 쉽게 맞출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것 같네요. 게다가 가볍고 심플하고 직관적이니까 아무런 부담감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하시면서 한 줄평으로 생물은 복잡하게 진화하지만 MXR은 심플하게 진화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오, 좀. 그래서 이제 근래 했던 MXR은 너 심플하다 못해 LED도 없고 와 이제 너무 아답터 너무. 구멍도 없고 이제 다 빼죠 이제 예. 갈수록 아주 그냥 심플 플랜입니다. 네, 자 한 줄 평 주시죠. 잦은 공연 네. 대포가 답이다. 대포계 연필지우개. 아 그렇죠. 지우개 연필. 지우개. 연필에 지우개 달렸잖아. 오케이. 하나면 되거든요. 네, 연필. 이거 지우개 연필이라고 그래요? 연필지우개. 연필지우개. 네, 뭐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필지우개.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케이크 대 와인점. 이것도 아, 또 점수 또. 고점이지. 이거는 14만 원이야. 이거는 많이 받게 돼 있어 점수를.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케이크 대 와인점 몇 대? 9점. 이게 그 미니라서 정말 최소화했지만 그래도 MXR보다 훨씬 편해요. 아무리 줄여도. 맞아요. 자, 9점대 고득점 받았고요. 역시 대포는 대포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그런 대포 다크 미니였던 네. 것 같습니다. 자, 뭐 대포 우리 마지막 되게 신선하게 끝났네요. 그거 안 지우셔도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노 오빠가 지울 거예요. 아, 예. 그런 줄 알았더니 결국 내가 지우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결국은. 네.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와 함께 해볼 거고요. 계속 대포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기분상으로는. 너무 재밌죠. 네, 너무 재밌고. 대포를 달라. 그러면 이제 선선한 가을이 이제 좀 오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 무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환절기니까 또 감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감기 조심해야 돼요. 이제 365일 건강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여러분들 안녕.